예, 우리 이전 시간에 그 워킹 카피, 스테이징 에어리어 그리고 레파지토리 세 가지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 이제 되돌리기 기능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현재 어떤 수정 사항도 없는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ndex.html에 있는 헤더 태그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더 태그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s가 뜨는데요. 자, 여기 있는 파일을 살펴보시면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헤더 태그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원래 파일에서 삭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도 역시 삭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뭘 했어요? index.html 파일에 있는 header라고 하는 태그를 없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앞을싸, 저게 필요한 거였어요. 물론, 저한 줄짜리 갖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한 줄이 아니라 100줄, 1000줄, 10000줄짜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수정하기 전 상태, 즉, 헤더 태그를 추가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discard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discard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제가 수정한 파일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index.html. 자, 그럼 여기서 discard changes라고 하게 되면 현재 제가 수정한 내용이 취소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discard changes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s라고 하는 항목이 사라졌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커밋한 가장 최신 버전에 있는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사라질 뻔 했다가 다시 이렇게 화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드리면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내용이 커밋하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카드를 이용해서 그 파일을 최종 커밋의 내용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하고 그 수정한 파일을 커밋하기 전에 예전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작업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수업 끝내기 전에 여담으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개발 조직에 저랑 동갑내기 개발자가 있었어요. 예,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하고 뭐 제가 보기엔 천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격도 그것에 비례해서 좀 괴팍한 면이 있어요. 예, 지금은 좋은 친구가 됐지만 그때는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예. 자, 그런데 어땠냐면 제가 커밋만 하면 걔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쫓아와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가 QA라고 해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 어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팀이에요. 그걸 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튼 제 코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 친구한테 제가 시달리고 나니까 커밋하기 전에 자, 이 커밋 창에 그 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 괴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 저한테 생겼냐면 커밋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역들을 리뷰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 실수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보면 1시간, 2시간 동안 작성하는 코드조차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커밋을 깜빡하거나 아니면 작업 단위 작업이 큰 경우에는 며칠씩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코드가 방대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부분의 기억들은 사라져요. 그냥 보면은 생각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커밋을 해서 그 커밋한 결과가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한 작업을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됐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없어진 부분이고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두 개 사이의 차이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커밋하기 전에 자기의 코드를 최종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버전관리 시스템이 제공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위기로부터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다시 말해서 커밋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습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습관입니다. 꼭 커밋하기 전에 자기가 작성한 코드의 차이점들을 꼭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